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그 힙한 감성, 그 도판 느낌이 확 저를 감싸가지고 이 비디오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한 몇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베트남 힙합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에요. Warren Evans and Deck Out,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명의 아티스트들이고 뮤직비디오 이름이 Fashion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어제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커뮤니티란에 야 이거 미쳤다 라고 올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옷이나 이런 스니커즈 이런 것들을 워낙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막 ASAP Rocky 같이 막 패션 킬러 같은 비디오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비디오는 가사가 되게 예술이었던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힙합의 전형적인 그런 가사 뭐 힘들었던 이야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그 쇼핑하고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ASAP Rocky가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ASAP Rocky 덕분에 뭐 스프림, 뭐 랍시맨 지금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유행이 지난 브랜드긴 하지만 뭐 Food by Air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ASAP Rocky 덕분에 부각이 됐었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리안나랑 같이 또 이렇게 쇼핑하는 장면들이 또 되게 감성이 진짜 이거는 진짜 하이피스트들을 위한 비디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서 이 비디오를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죠. Warren Evans의 Deck Out의 Fashion 3입니다. 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synthesizer 사운드도 굉장히 좀 트렌디한 느낌이야. 목소리에서 소울도 있어. 이게 베트남 힙합이라고 진짜 말도 안 돼. 와 바이브가 어디서 이런 바이브를 갖고 온 거지? 야 이건 진짜 패션 킬러들을 위한 비디오다. 저 샤넬백 맨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G-Dragon을 유행시켰는데 이거는 그거죠. 꼰대 가로성하고 스프링 콜라보한 거. 저 패턴만 보면 알지. Dirty Flow. 패션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패션들이 되게 장난 아니다. It's a bad night. 꼰대 가로성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 래퍼들은. 연출이 진짜 기가 막혀. 이건 BTS인가 봐요.
요즘에 래퍼들이 저렇게 예전에 뭐 G-Dragon 이런 사람들 같이 여자들이면은 백을 많이 메고 나와요. 뭐 샤넬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샤넬이 가장 크죠. 그리고 고야드 백이라든가. Why? 야, 나 진짜 근자에 봤던 힙합 뮤직 비디오 중에 가장 하이피스트의 감성을 갖고 있는 비디오였다고 생각해요. 와, 저는 뭐 마른 사람이 아니고 좀 뚱뚱한 사람에 속하지만 저도 옷과 신발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런 비디오 보면 쇼핑하고 싶어진다니까. 여기에 지금 노출된 패션들만 보더라도 뭐 스프링 꼼데가르송이라든가 아까 뭐 스프링 오바마 셔츠 같은 것도 보였고 아까 뭐 이런 캐주얼 차림에 이렇게 래퍼들이 샤넬백 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멋있었고 요즘에 또 래퍼들이 좀 진짜 막 이제 끝판왕까지 가잖아요. 그 에르메스 버킨백 이제 들고 다니는 래퍼들도 많고 원래 그 원조가 이제 플로이드 메이웨더 같은 셀럽들이 많이 들고 다녔죠. 여자 그 보통 여자들이 매는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요즘은 약간 중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힙합 아티스트들도 착용을 하니까 저는 이 비디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진짜 이 베트남 힙합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이거는 한국 힙합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저는 못 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